네, 안녕하세요. 배우 김민규입니다. 네, 저는 성스러운 아이돌에서 이 대신관 램브러리와 그리고 와일드 애니멀 우연우라는 캐릭터를 맡았습니다. 네, 드라마 성스러운 아이돌은 다른 이 세계에 있는 대신관 램브러리가 어떤 사건으로 인해 현 세계로 넘어오면서 이 와일드 애니멀의 우연우라는 친구와 몸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어나는 그런 다양한 에피소드들과 그런 사건 사고들을 이제 맞닥뜨리면서 되게 성장해 나가는 그런 휴머니즘이 좀 있는 드라마입니다. 어린 신도들이 마음이 씀씀이가 넉넉하구나. 대신관 하면서 완전 꿀 빨고 있거든요. 필요 없어요. 저 그냥 여기 있을래요. 만돌로 돌아가기 싫다고요. 네, 안녕하세요. 성스러운 아이돌에서 김달 역을 맡은 고보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와일드 애니멀 로드 매니저로 일하게 된 김달이라고 합니다. 독특한 소재와 또 재밌는 이야기로 여러분들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을 좋아하실지 몰라서 다 준비해봤습니다. 한번 기대해주세요. 잘하고 있어요. 킹크러쉬 계속 1위 하고 있잖아요. 4주 연속 1위. 너무 축하해요. 갈게요. 네. 저는 성스러운 아이돌에서 신조은 그리고 마왕 역할을 맡은 이장훈입니다. 안녕하세요. 뭐 물론 바로 죽여버릴 수도 있겠죠. 그러면 공포를 느낄 시간이 너무 짧잖아. 저희 성스러운 아이돌은 정말 이걸 뭐라고 한마디로 표현이 안 돼요. 왜냐하면 저희는 현세계 그리고 이세계 여러 세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장르를 넘나드는 어떤 판타지, 퓨전, 그런 로맨틱, 코미디 그런 멜로물인 것 같아서 굉장히 다양하게 즐길 거리가 많은 그런 드라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죽이는 거 말고 더 재밌는 방법을 써먹어보자고. 안녕하세요. 성스러운 아이돌에서 임선자, 임 대표 역할을 맡은 배우 예지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래마! 그러니까 PD님 만나면 인사 잘하고 존댓말 꼬박꼬박 해. 대신관이니 뭐 다른 세계에 뭐 이딴 소리 절대 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는 그녀의 힘! 꿈에 대해서 박수 쳐주고 싶었고요. 어쩌면 우리 연예계의 많은 모습과 닮아있지 않나. 미래를 알 수 없지만 이 꿈을 위해서 힘차게 그리고 그 긍정의 힘으로 가는 이 임선자 모습이 너무 예뻤어요. 잘했어 연우야. 아주 잘했어. 무대 영상 조회수가 얼마인지 알아? 자그마치 300만이야. 게다가 실시간 검색어 1위, 화제성 1위야, 네가. 네, 안녕하세요. 성스러운 아이돌에서 리더 정서 역을 맡은 홍승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스러운 아이돌에서 태인이 역을 맡은 신명성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성스러운 아이돌에서 매력둥이 캐시 역할을 맡은 최재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스러운 아이돌에서 막내 차혜결 역을 맡은 배우 신규현입니다. 다른 개성과 다른 정서와 좀 다른 매력들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모여서 이제 망한 아이돌이라는 그 프레임 안에서 이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그런 스토리들이 좀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굉장히 재미있고 또 굉장히 신선할 테니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스러운 아이돌 많은 기대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저희 드라마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아주 재미있는 드라마로 인사드리게 될 것 같고요.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많이 답답하셨던 그 세월만큼 저희 드라마의 재미있는 요소들을 통해서 이제 통쾌한 그런 또 한 해가 오시길 바라겠습니다.